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의 주제는 반항이 만들어낸 인명경시라고 하는 제안의 글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사회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등포 여의도 노상에서 김모 씨가 전 직장 동료와 무고한 시민 두 명을 흉기로 휘둘려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앞서서는 의정부 전철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유모 씨가 열차 바닥에 침을 뱉었다가 승객이 항의하자 공업용 카트카를 휘둘러 생명부지의 남녀 8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또 중량구에서는 전자팔찌를 한 성폭행범에게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던 가정주부가 살해되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반항 기질이 성장 과정에서 길들여져 내재되었다가 폭발하게 되는데, 그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나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경쟁사회에서 쌓인 분노와 억압에 표출된 것으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독재자들은 이런 반항 기질이 잘 길들여진 사람들인데, 우간다의 이디 아민 다다는 가장 극악무도한 대표적인 반항적 감정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떠돌이 집단의 누비아 흑인 집시의 한 멤버로서 자기 실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따라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살아야 했던 유청소년기가 있었습니다. 우간다에서 누비아 흑인들은 최하의 천민으로 통합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것은 거절이라는 큰 벽이 있어서 늘 사회적 반항 기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미는 군에 입대하여 계급이 높아지면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 그가 배운 반항의 다림줄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없는 출신 배경과 초라한 교육 수준을 과잉 보상하려던 나머지 우월의식이라는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적인 군인으로 돌변해 무모한 경쟁을 벌리는가 하면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가 최고의 영웅으로 여겼던 히틀러와 경쟁이나 하듯이 1971년 이후 아미는 자국 국민의 10만 명 이상을 살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아민의 적개심은 자기의 정적들을 악어에게 던지기 전에 고문했던 그의 야비한 가학성은 그칠 줄 몰랐고, 변태 성욕의 방식에서 특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사망자는 정확히 파악해 알수 없지만, 5천만에서 6천만 명쯤 될 거라고 추론하는데, 이런 직간접적인 살인의 행위를 한 지도자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반항적인 기질을 길들여져 있는데, 그런 기질이 전 유럽을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히틀러의 경제적 착취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그것에 반감을 가진 자들이 게릴라식으로 저항했는데, 그런 저항은 훨씬 더큰 보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보복 행위는 폴란드의 유고슬라비아, 소련 일부 그리고 그 주변 국에서 파괴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당시 전쟁과 관련된 국가들이 전쟁에 쏟아부은 돈은 천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런 경제적 손실보다 인권 유린의 고통 및 혼란은 사회 질서의 붕괴를 가져왔고, 유럽인들의 자괴감은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의 반항 기질이 한 세기의 큰 재앙으로 엄청난 인명 손실과 재난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반항 기질은 사회가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런 혼탁한 때에 우리 간에 반항 기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